네, 은하차트 활기찬 전통시장 2부 지금 시작합니다. 회전 한민시장을 아끼고 한민시장을 사랑해주신 여러분들의 장바구니를 축하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오늘 저도 참여하고 맞아. 싶어요, 진짜. 아, 저도 갈래요. 맛있는 고로케! 고로케! 고로케 맛있다는 고로케! 그리고 맛있는 족발! 족발! 와, 족발! 와. 그리고 싱싱한 젓갈 세트! 와, 와. 너무 부럽네요. 오늘 밥도둑 다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선전 경기를 치러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게임이죠? 네, 첫 번째 게임은 몸으로 말해요. 이제 게임도 궁금해요. 항상 재밌는 게임을 하셔서 이제 문제 MC가 보시고 몸으로 표현을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떤 동물인지를 맞추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동물입니다. 됐습니까? 예.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예. 첫 번째 예선전 게임 시작합니다. 아, 이거 쉬울 것 같긴 한데. 이거 좀 쉬울 것 같아요. 그쵸. 정답 누가 가장 빨랐습니까? 정답. 오리. 아, 우리 아유. 아, 오리. 아쉬워요, 아쉬워요.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아이고, 정답. 닭. 맞습니다. 정답이 닭 정답입니다. 아. 자, 다음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하게 부담이 되는데요, 제가? 자. 두 번째. 저희도 맞춰봐요, 진짜. 맞아요, 맞아요. 왜 그래? 엎드리셨는데요? 느려요, 뭔가. 정답! 맞죠? 거북이! 약간. 아니에요? 느린데? 나무늘보? 손이 약간. 이거 비벼? 뭐지? 뭐지? 나무늘보! 저도 아니에요. 그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정답! 고양이가 저렇게 느려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문제 MC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호랑인 줄 알아. 봐봐, 여러분. 잠깐, 이게 나무늘보처럼 보여, 이게? 네. 거북이처럼 보여, 이게? 누가 봐도. 아, 지혜, 네가 한번 해볼래? 네가 한번 해볼래? 한 번만 해볼래? 지혜 씨 기대돼요. 네. 다음 제시어 드립니다. 하나, 둘. 여기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 둘, 셋. 이거를 지혜 씨가 이거를 좀 어려워요. 이거를 이게 표현하기가 약간 느낌이 있긴 한데 근데 둘 다 서로 답답한 상황인 것 같아요. 서로. 네. 네, 지혜 씨는 전 답을 알고 봐도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쉽진 않네요. 문제 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잘 표현하시는데요. 정답 독수리. 독수리. 맞아요. 거기에 모발. 정답! 강력한 힌트를. 독수리 대머리! 아까워요. 대머리 독수리! 아, 지금 다음번 대머리 독수리요! 정답입니다! 내가 알려줬어. 어리, 감사해요. 토끼는 솔직히 쉽죠. 그렇죠. 표현이 바로 되죠, 이거는. 네. 정답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토끼! 그렇죠. 맞아요. 자, 다음 문제. 다음 문제? 그쵸. 이것도 쉬워요. 누가 봐도. 네, 돼지. 정답! 돼지! 정답이에요! 두 문제 맞추셔서! 두 문제! 결승 진출하시고요. 자, 다음 네 분. 네, 이제 마지막 결승 진출자를 가리는 파이널 라운드!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맞춰보세요. 저 알 것 같아요. 그거. 우와. 정답! 아, 치열한 예선전을 거쳐서 결승에 올라갈 두 분의 참가자를 뽑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결승까지 올라오셨습니다. 오늘의 포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여기 있는 상품을 다 가져가겠습니다. 네, 다 가져가신다고 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남성분 각오도 한마디 들어봐야겠죠.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요. 꼭 1등해서 상품 다 가겠습니다. 자, 결승전 게임. 치열합니다. 어떤 게임이 준비되어 있죠? 예, 손으로 하는 제기차기입니다. 손으로 하는 제기차기. 게임 룰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게임이고 이렇게 쟁반을 손으로 이렇게 쳐서 제기차기를 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이게 보기에는 쉬워 보이긴 하는데 막상 또 하면은 다르거든요. 결승전 첫 번째 게임 바로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오, 잘하시는데요. 여섯, 일곱 개. 8개. 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바라보다. 오, 안정적이에요. 와.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네, 우승하신 분은 물론이고요. 참가하신 모든 분의 장바구니를 아주 풍성하게 채워드렸습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행복하고 싱싱한 야채도 많고 엄청 친절해요.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네, 이어서 만나볼 코너는요. 문제의 지혜로운 쇼핑. 오늘은 대전 한민시장의 막창 골목을 찾아갑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상품을 와. 소개합니다. 우와. 문제의 와. 지혜로운 쇼핑 발하. 오늘 진짜 오늘 저도 너무 힘드네요. 진짜 너무 배가 고픕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이 자리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신 우리 사장님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막창 윤미대라고 합니다. 아하. 같아요. 자,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상품이 어떤 상품이죠? 예, 막창도 예. 우리 이게 삶은 막창, 예. 생막창, 소에서 나온 게 소막창. 요거 두 가지는 돼지 막창. 와, 오늘 이게 통 갈매기살에 돼지에서 나오는. 국물도 거. 많아요. 아름답다 소리. 이게 좀 한약재를 넣어서 냄새를 좀 잡아줘갖고요. 더 맛있고 보약이 되겠죠 몸에. 아유, 노릇노릇 잘 익었네요. 예, 예. 이것은 생막창이에요. 생막창. 예, 돼지 생으로 예, 좀 이렇게 양념한 게 생으라고 합니다. 아, 노릇노릇 잘 구워졌네요. 어, 저것도 굉장히. 예. 오, 소리도 벌써 지글지글. 잘 구우시네요. 아무래도 통으로 구면은 썰어서 하는 것보다도 육질이 살아있고 아무래도 쫄깃쫄깃 씹을 때 더 맛이 좋은 것 같아요. 육즙을 또 채워줘야 되니까. 와, 와, 와. 와. 여러분, 소리 들리세요? 소리? 지글지글한 소리 진짜 예술입니다. 네, 아유 진짜. 이 고기 굽는 소리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저도 네. 화가 나요. 먹고 싶단 말이에요, 저도. 한민시장이 네. 막창 골목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요 앞에서 여기 노점이 다섯 칸이거든요. 두 칸 갖고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순대를 했어요. 순대에서 이 돼지 막창이 나와요. 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예, 막창도 이제 거기서 뭐 삶아서 주고 또 구워서 주고 구워서 줬더니만 맛있다고 많이 잡숴가지고 순대는 이제 추가로 넣고 본업을 막창으로 넣었어요. 바뀌었네요? 예, 바뀌었지요. 바뀌었어. 바뀌었어요. 역사가 바뀌듯이 막창도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 예. 인생도 멋있게 바뀐 거예요. 예, 그렇죠. 사장님, 예, 이 맛있는 막창 어떻게 먹는 거예요? 예, 배추쌈 하나 하고요. 네, 네. 여기다 저 양념에다 찍어서 오, 양념 노란 배추 올리고 고추 하나 올리고. 이건 뭐예요? 이게 막창 소스예요. 소스. 이 비법 소스가요. 막창 맛을 업그레이드 시켜 준다고 해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다른 데서는 기름장과 이런 거 먹는데 아니, 이게 육즙이에요. 무슨 느낌이냐면요. 가볍게 먹었는데 헤비한 맛을 줘서 오, 감사한 느낌? 아, 그래요? 예, 네. 네, 맞아요. 네, 그런 네, 느낌. 네, 네.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또 우리 막창 또. 네. 오, 돼지 막창.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바삭바삭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창 종류만 네 가지예요. 이제 소막창을 맛볼 차례입니다. 이게 소막창. 너무 부럽습니다, 지금. 찍어서. 콕 찍어가지고 뭐나? 형님 왔어요? 혹시 아저씨 왔어요? 나? 와, 진짜 맛있으면 저렇게 말이 안 나오거든요. 맞아요. 살짝 궁금하거든요. 아유, 근데 그건 비밀이죠.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하고 싶다면 직접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비밀은 바로 여러분의 입속에 있습니다. 아, 근데 사장님만의 특제 소스가 맛이 어떨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아니, 강병주 아나운서 지금 끝나고 갈 기세네요. 갈 겁니다. 아니요, 이곳이 지금 막창 골목이니까 예, 예.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하나, 둘, 네. 아, 여기는
지금 와. 사랑이 꽃피우는 대전광역시 마창의 거리 추억과 젊음이 함께 있는 대전 한민시장으로 놀러오세요! 네, 지금까지 으라차차 활기찬 전통시장이었습니다.